314번이에요. y는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와 직선 y는 k가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고 교점 x좌표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그럼 얘랑 얘가 만나는 서로 다른 세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교식을 세우죠. 이거는 k, 요 y의 근이 이제 세점의 x좌표를 얘기해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은 k 넘겨서 아예 능형꼴인 방정식으로 만듭시다. 요렇게 세우고 이 아이의 세근이 등비수열 이룬다는 말이에요. 교점 x좌표 자체가 이 아이의 근이니까. 그러면은 한 놈을 a, 다른 한 놈을 ar, 그 다음에 마지막에를 ar제곱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근과 계수관계를 써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 세근의 합, 이거는 완전히 필수예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다 다음에 몇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네 두 개씩 곱해가지고 다 더하게 되면은 a제곱 r, 그 다음에 a제곱 r제곱, 그 다음에 a제곱 r세제곱, 이걸 다 더하면 몇이 나온다는 얘기지? 1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근의 곱 a세제곱 r세제곱이 요게 지금 k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두 개를 어떻게 연립을 했냐면, 이거는 위에랑 문제가 아예 똑같은데 요게 2라는 얘기고 얘는 공통인수가 a제곱 r이죠. 그래서 묶으면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이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지금 공통인수가 엄청 많잖아요. 어떻게 하겠지, 등비수열은? 여기서 이거를 나눠냈잖아. 자, 나누게 되면은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 날라가고 a 한 개씩 사라질 거고 여기 ar만 남습니다. ar이 여기 지금 1에서 2를 나눈 거기 때문에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a 세제곱 r 세제곱이라는 거는 ar의 전체 세제곱이라 할 수 있는 거고 얘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8분의 1이 이제 k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는 이제 금과 계수 관계로 C만 써서 나눠주기만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15번 해볼게요. 31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면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다. 이때 정사각형 ABCD에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사각형을 A1, B1, C1, D1이라고 하고, 자, 첫 번째 정사각형을 먼저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 커다란 애가 첫 번째 정사각형이 아니라 청자 1을 달고 있는 애, 얘가 첫 번째인 거예요. 자, 이 아이의 둘레의 길이를 뭐 점점 나열을 해서 열 번째 둘레 길이는 뭐냐, 그러면은 맨 첫 번째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L1이라고 하면 조금 축약해서 쓸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면 길이가 4였거든요. 얘가 4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중점이니까 요 길이는 몇이 됐겠어? 2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2입니다. 그럼 요 삼각형에서 이 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는 되는 거 아니야? 1대1 루트 2니까 얘 길이 몇이 되는 거야? 2루트 2가 되는 건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2루트 2를 한 면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니까 몇 루트며? 8루트 2가 됐을 거예요. 4배를 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사각형으로 가볼게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아니야. 또 중점을 이었다. 그럼 두 번째 정사각형은 얘인데, 자, 얘는 둘레가 몇이 되는 거냐면 이게 2루트 2면 여기가 다시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2였을 거고,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얘의 루트 2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산하면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그럼 2가 한 변이 둘레 길이 몇인 거야? 4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8이 되겠네.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둘레든 뭐 넓이든 다 닮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그 닮은 비가 똑같아집니다. L1과 L2가 닮은 비가 1대 루트 2듯이 얘랑 그 다음 나이도 1대 루트 2의 닮은 비를 갈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얘 둘레 길이를 계산해 보시면은 실제로 여기 루트 2를 나눠준, 루트를 나눠주게 되면은 4루트 2 요게 될 거예요. 그럼 실제 계산해 보시면은 요게 1이니까 요게 1이고 한결 길이는 루트 2가 되는 거죠. 루트 2의 4배니까 4루트 2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등비수열이 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닮은 삼각형, 닮은 도형이 돼서. 얘는 그 물비가 루트 2분의 1이고 첫째 항이 8루트 2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A10, B10, C10, D10의 둘레 길이는 A10을 구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8노트 위에다가 얘가 지금 몇 칸 뒤에 A인 거야? 그렇지, 9칸이죠. 9제곱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이쁘게 계산을 해보자면은 8루트 2에다가 얘는 루트 2분의 1의 9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1의 8제곱까지만 하면은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루트 이렇게 나눠주시고 16분의 8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좀 이따가 다시 자기 도체 세워서 해주시고요. 라이트 셈으로 넘어갈게요. 1044번입니다. 자, 첫 제한이 1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AN 제곱이, 자, 등비수열은 원래 등비수열 한번 나열해 봅시다. 자, 등비수열이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첫 제한이 1이고 공비가 4분의 1이래요. 4제곱분의 1, 그 다음에 4세제곱분의 1 이렇게 진행되는 게 AN 수열이었던 거잖아요. 그거를 전체 제곱한다는 겁니다. AN 제곱이라는 수열은 뭐냐면 모든 항을 제곱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 제곱하면 뭐가 되지? 1이지 그냥? 4분의 1을 제곱하면은 4제곱분의 1이 됐을 거고 얘는 제곱하면 4제곱분의 1, 얘는 제곱하면 4제곱분의 1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비교해 보시면은 얘도 등비수열인데 제곱해서 나열해도 어차피 등비수열이 유지가 돼요. 근데 조금 정보가 달라진 거죠. 첫째 항도 제곱돼서 될 거고 1이니까 변화가 없지만 뭐 2였으면 숫자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비도 원래는 4분의 1이었는데 지금 공비가 뭐가 된 걸로 보여요? 4의 제곱분의 1이죠. 그러니까 공비랑 첫째 항이 똑같이 제곱이 된 새로운 등비수를 이제 탄생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AN 제곱은 첫째 항이 얘를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몇인 거야? 1인 거고 공비는 4분의 1이 제곱돼서 16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두 배를 한다거나 AN에다가 뭐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등비수열을, 그러니까 꼭 해지는 거는 결국 등비수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1049번. 자, 공비가 3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E, A4, AU, A5, A7, A9의 값을 구해라. 이거는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요. 잘 보세요. 자, 요 밑에 있는 거 봅시다. 얘 두 칸 차이 나고 얘 두 칸 차이 나죠. 요 위에도 두 칸 차이 나고 두 칸 차이 나는 거지. 자, 작은 것끼리 비교해보자. A랑 A5는 몇 제곱을 해주면 나오는 거야? 아래? 세 제곱을 해주면 A5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A4랑 A7의 관계도 아래 세 제곱을 곱해주면 나오는 관계고 A6과 A9도 아래 세 제곱을 해주면 나오는 관계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얘 A5, A7, A9의 합은 A2랑 A4랑 A6에다가 전체적으로 아래 세 제곱을 해주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밑에는 A2 더하기 A4 더하기 A6이죠. 그럼 이거 날라갈 거고 그냥 뭔가에 나눠주면은 아래 세 제곱만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가 칸수를 지금 간격이 일정하고 얘들 전부 다 세 제곱씩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합들을 나눴을 때 아래 세 제곱밖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공비가 3이었으니까 나눠주게 되면은 27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1번 볼게요. 51번.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3은 2고 A5는 4인데 AN의 제곱은 50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에는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두 개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면 나누랬습니다. 등비수열은 A5 다섯 번째 항에서 A3 세 번째 항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두 칸 차이 나니까 아래 몇 제곱만 남아? 제곱만 남죠. 그게 지금 4 나누기 2가 되는 거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그럼 R 같은 경우는 계산하면 몇이다? 그렇지, 루트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왜냐하면 양수를 했으니까 필마 루트 2 중에 루트 2가 됐을 것이고 AN의 제곱은 50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최소값. 자, A3이 2라고 했기 때문에 A1을 찾아주면 A1은 A3에다가 오히려 R제곱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럼 A3이 지금 2인 거고 얘 제곱하면 2인데 2를 나눠주시면 1 아니에요. 1. A1이 1입니다. 그럼 AN을 세워보자. AN은 첫째 항 1이고 공비 루트 2니까 루트 2의 전체 N-1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거를 제곱한다는 거죠.
an 제곱은 여기 안에 그냥 제곱을 먹을게요. 그럼 2의 n-1제곱, 이게 an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게 500보다 커지는 게 언제냐. 2의 거듭 제곱에서 처음으로 500을 초과하는 게 몇이지? 9제곱. 몇인 거야? 510. 오우, 잘하네, 이제. n-1을 쭉 부과됐을 때가 처음으로 요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될 거예요. 그럼 n이 몇일 땐 거야? 60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고. 자, 63번. 자, 3차방 정식 이거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등기수열을 이룰 때 상수 t 값을 구해주세요. 자, 보자. 자, x 세제곱. 이거 똑같은 얘기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등기수열을 이룬다.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은 a, ar, ar 제곱 이렇게 세 번으로 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계산해보면은, 자, 세 근의 합.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요게 p인 거고요. 그 다음에 a 제곱 r, 그 다음에 a 제곱 r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r 세 제곱, 요게 그 두 글씨의 합인데, 24가, 마이너스 24가 된다. 그 다음 마지막에 64라는 거는, 아까 했다시피 우리가 ar의 전체 세 제곱이란 걸 알 수 있죠. 요 값이 마이너스 64다. 그럼 마이너스 64라는 거는 마이너스 4를 세제곱하면 나오잖아. 세제곱이 뭐 음수 64가 나오는 거는 실수에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AR은 결정이 납니다. 마이너스 4인 거예요. 자, 그럼 요 상태에서 P 값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얘네 두 개는 계산법이 똑같아요. A를 묶어주면은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이 되는 거고, 밑에 거는 A제곱 R로 묶어주면은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걸 주자는 거죠.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 뭐만 남아요? AR만 남게 되고, 그게 P분의 마이너스 24인 거예요. 그 값이 또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그럼 요 등식에서 4P는 24가 되면서 P가 몇인 건 거야? 6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할 수 있겠죠? 똑같아요. 자, 64번. 어? 뭐라고 했죠? 자, 등기수열이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13이고, 각 수의 제곱의 합이 91일 때, 세 수의 곱을 구해주세요. 이거 똑같은 문제잖아요. 일단 세실수의 합이 13이고 각수의 제곱의 합이 91일 때 세수의 곱을 구해라. 자, 이렇게 세워놓으면 세실수의 합, 이제 바로 쓸게요. 이게 13이라는 거고, 각수의 제곱의 합이라는 거는 A제곱과 A제곱 R제곱과 A제곱 R4제곱, 얘네 세 개를 얘기하는 거네. 자, 그럼 얘도 A제곱으로 묶어주면은 1 플러스 R제곱 플러스 R4제곱이 될 거고, 그게 91이라는 건데, 이 두 개를 어떻게 묶어야 되냐면, 기억나나요? A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아, 미안, 4제곱. 요게 인수분 어떻게 됐었는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랑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게 기억나요? 오케이. 그럼 얘도 지금 내가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냐면 A제곱 1 플러스 R제곱 R 플러스 R제곱이랑 1 마이너스 R 플러스 R제곱, 이게 지금 91이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거 나눠주게 되면 A 한 개씩 날아갈 거고,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남는 게 뭐냐면 A에다가 1 마이너스 R 플러스 R제곱, 요게 지금 91에서 13 나누면 몇이게요? 7? 7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내한테 지금 구하라는 게 AR인데, 자, 얘를 다시 밑에 한번 써볼게요. A에다가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한 게 13이라는 얘기인 건 거 아니야. 여기까지 돼요. 이 두 개를 그냥 더해버리면, 아, 빼버리면은 AA 날라가고 AR 제곱 AR 제곱 다 날라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AR 마이너스 AR 마이너스 2AR, 이 7 빼기 13이니까 마이너스 몇인 거야? 6? 몇이야? 6이제 AR이 몇이 되는 거죠?
3이다. 세수의 곱이라는 거는 AR의 전체 세제곱을 구하라는 거니까 2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인수분의 꼴만 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림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식이 일단은 조금 복잡한 형태라서 많이 물어볼 수는 없어요. 자, 1067번. 자, 한 변의 길이가 구인 정사각형이 있다. 첫 번째 시행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구등분하여 중앙의 정사각형을 버린다. 자, 첫 번째 시행에서 남은 게 요 파란 색깔 영역에 있는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시행 후 남은 8개의 직 정사각형을 또 구등분해서 이 중앙애들을 또 뺀 거예요. 자, 이게 빠져가지고 남은 애들, 몰라, 귀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애들은 또 저거 X자 빼고 남아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열 번째 시행 후 남아있는 도형의 넓이가 이것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를 내가 넓이는 S1이라고 한번 볼게요. S1부터 구해봅시다. 미수열은 항상 첫째 항부터 먼저 구해줘야 돼요. 자, 일단 내가 이 빠진 거를 계산하기보다는 원래 정사각형을 보면은 9 곱하기 9가 넓이인 정사각형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9 곱하기 9가 원래 넓이였는데 거기서 얼만큼 빠진 거냐면 이 넓이를 전체 9등분한 겁니다. 9등분한 것 중에 한 개를 뺀 거니까 9개 중에 몇 개 남은 거예요? 8개 남은 거예요.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일단 해주면은 8이 되겠다. 아니구요. 9, 8, 72. 72가 되겠다. 맞죠? 자, 그 다음에 S2로 가볼게. S2가 되면은 일단 이게 넓이인 애들이었는데 여기까지 있잖아요. 남아있는 게 9 곱하기 8 애들인 거 아니에요. 9 곱하기 8인 애들 중에서 각 도형 안에서 자, 여기서 또 9분의 8이 되는 건 거죠. 얘도 9분의 8만큼 남는 거고 남아있는 애들 각 영역에서 다 9분의 8씩들만 남아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 넓이 중에서 9분의 8밖에 안 남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은 9 곱하기 8 곱하기 9분의 8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S3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여기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조금 9 곱하기 8 곱하기 9분의 8에서 또 9분의 8이 곱해지는 거니까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요런 식으로 미수열이 세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나요? 자, 그럼 나한테 뭐라 했냐면 10번째 시행 후 남아있는 도형의 넓이 이런 식으로 봤을 때 S10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S10 같은 경우는 세워봅시다. 자, 첫 번째는 9 곱하기 8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곱일 때 9분의 8 한 개 곱해지고 세제곱일 때 9분의 8 두 개 곱해지는 거라서 10번째에는 9분의 8이 9개 곱해졌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 3의 어쩌고 제곱 2의 P제곱이니까 다 3과 2로 바꿀게요. 3의 제곱이랑 2의 세제곱 남아있고 여긴 3의 제곱인데 18제곱 됐을 거고 여긴 2의 세제곱이라서 2의 27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은 3의 제곱 다 날아갈 거고 여기 몇 개 남아? 16개 남는 거죠. 얘네 두 개는 곱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3의 16제곱분에 2의 30제곱 이렇게 되는 건 거야. 지금 약분이 안 되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30과 16이 이제 P와 Q가 되는 거고 이게 더해주시면 답이 나와요. 다시 한번 해보시고 자 1068번입니다. 자, 어느 제과점에서는 빵의 계단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무게를 그 당시 무게에서 20% 줄여서 빵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자, 이 방법을 세 번 시행하면 빵의 단위 무게당 가격이 처음에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 거죠, 그냥. 뭔 얘기냐면 이제 지금 가격도 없고 그 다음에 무게도 없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그냥 둬야 됩니다, 문자 상태로. 자, 빵이 예를 들어서 원래 A g이었다고 치고 A g당 가격이 B원이었다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빵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니까 B원은 B원인데, 빵이. 근데 이 그램을 줄이겠다는 거죠. 20%를. 20% 줄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 1에서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비율로 따지면 100분의 20. 5분의 1만큼 빠진 요 무게를 파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실은 올라가죠, 돈이. 그러니까 A라는 원래 무게에서 계산해주면 5분의 4g만큼만 팔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시행했을 때의 상황이 되는 거고, 이런 거를 세 번 시행한 데를 믿는 거예요. 그럼 B1 유지한 상태로 두 번 시행하게 되면은 지금 이미 A 곱하기 5분의 4가 된 이 무게 안에서 다시 20% 줄이니까 또 5분의 4가 곱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A 곱하기 5분의 4의 전체 제곱그램 이렇게 되는 건 거고, 세 번 시행했으니까 얼마가 돼 있는 거냐면 5분의 4의 세제곱그램이 돼 있을 거고, 가격은 여전히 B1이 되는 건 거죠. 많이 줄였죠. 자, 그러면 단위 무게당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단위 무게당 가격. 그러니까 지금 그램당 가격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램에서 이 돈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단위 자체로. 그럼 그램에서 원 나눠주면 A에서 B 나눈 거. B분의 A가 원래 그램당 가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세 번 시행한 후에 그램당 가격은 여기서 이거 나누는 거니까 B분의 A에다가 5분의 4의 전체 세제곱 그램당 가격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처음에 몇 배가 되냐? 처음에 이게 몇 배가 된 거냐면 5분의 4의 전체 세제곱 배가 되는 겁니다. 뭔 얘기 다 알겠어? 그러면 굳이 크게 써보자면 125분의 64배가 되어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많이 줄었다. 그럼 이해가 나? 네. 어? 왜? 그냥 똑같은데 좀 틀려. 처음에 몇 배가 됩니까? 빵의 단위 무게당 가격이 처음에 몇 배가 됩니까? 왜?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되게 많은데. 답이 뭔데? 4분의 125라고? 그럼 단위 무게당 가격. 아, 내가 잘못했네. 단위 무게당 가격이니까 돈에서 무게를 나눠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 알겠지? 그램당 가격이니까. 그럼 이게 아니라 이게 여기서 이거 나누는 거니까 A분의 B1이 되는 건 거고, 이거는 가격당 그램인 거죠? 그치만요. 그램당 가격 이거 아니야.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되는 거니까 A의 5분의 4의 세제곱분의 B가 됐을 거고, 여기서 이거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요만 남죠. 5분의 4의 세제곱의 역수가 남기 때문에 4의 세제곱분의 5의 세제곱이 맞고 64분의 125배가 된다. 맞죠? 돈이 오른 거잖아. 돈이 오른 거. 그램은 중수고 돈이 오른 거니까 이제 이만큼 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까지죠? 규진아 좀 꺼줄 수 있어?